오늘 그 이설구 배우의 범퍼라는 영화 개봉이 있어서 지금 롯데시네마에 시사회에 왔습니다. 옆에는 우리 박지훈 감독님. 박지훈 감독님과의 그 2년 동안 그 이설구 배우님의 소개로 제 영화 건비에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연예인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감독의 꿈이 있으시다는 거는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제가 요즘은 이제 같이 이 영화를 제작하는 제 동료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배우보다는 감독 쪽의 길을 걷고 계시죠. What the hell are you here? 자, 그리고 장 감독입니다. 이설구 우리 배우님하고는 그 제 한국 첫 영화 검은비라는 영화에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제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서 서로 인연이 돼서 지금 현재 벌써 5년 이상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참 저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배우시죠. 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일이 없는 거지. 우리 정민환 배우 안녕하세요. 정민환 배우님과도 역시나 그 이설구 배우님 소개로 제 영화에서 만났는데, 사실은 이제 큰 영화에서 뭐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 인상 깊은 연기들을 많이 남기고 계시죠. 강단 주시면 그 사람들로 마무리 짓는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영화 어떤 거 출연하셨어요? 요즘 많이 출연하시는데 드라마도 그렇고 진짜로. 지금 놀고 있는데요. 개봉할 네. 거는 좀 몇 개 있습니다. 비밀입니까? 급비입니까? 네. 이번 달 말쯤에 개봉하는 영화 있습니다. 그래요? 잠깐 나왔는데. 항상 잠깐 나오고. 근데 그 존재감이 또 남달라서. 이번에는 나쁜 놈은 아니에요. 우리 정민환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한 배우죠. 대한민국의 웬만한 블랙버스터 영화는 다 출연을 합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배우들의 선망이 그런 어떤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제가요? 옆에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감독님. 하여튼 그 우리 두 배우분에게는 제가 팬으로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박 감독님과 저는 그 식스 데몬즈 지금 사실은 본편집 거의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박재홍 감독님이 감독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슈퍼바이징을 한 식스 데몬즈라는 영화가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후반 작업 중이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더 자세하게 나중에 다룰 예정입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 264시간 1분, 즉 11일 1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견디기가 힘듭니다. 편집의 그 매력에 푹 빠져 계십니다. 지금 어떠세요? 직접 사실은 그 편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저는 되게 두려웠습니다. 네. 무서웠고. 네. 감독님께서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하면서도 사실은 두렵긴 해요. 네. 어쨌거나 이 편집이 영화의 사실은 저는 70%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이설구 배우님과 이설구 화이팅. 반갑습니다. 범터널 영화를 이제 개봉하게 됐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스트레스 푸셨으면 좋겠고요. 네, 재미나게 봐주세요. 저는 범터널 역을 맡은 이설구입니다. 네, 지금 직접 제작하신 우리 조 대표님, 네, 그리고 이설구 배우님 여기 출연하신 배우들 분들 계시고, 여기 영화 캐릭터 카드 이것도 지금 받았습니다. 아, 어딨어? 또 누가 나한테?
아이고 우리 가슴 이쪽으로 카메라 찍어야지. 범털의 주연이 신기적으로 영화 범털의 시사회 갔다 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제가 직접 제작하는 영화의 그 후반 작업에서부터 촬영 스케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